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 TV의 신근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는 얘기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혹은 신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네, 바로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리더라면은 네,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 역량이죠. 네, 갈등 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리더의 역량 중에 하나죠. 그럼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일단 뭐 기본적인 갈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은 한자로 보면요, 칠갈자, 등나무 등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우칠좌등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거 보세요.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서로 꼬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풀기 어렵죠. 우리 조상님들이 갈등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리더들은 70% 이상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일단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아, 갈등이란 안 좋은 거야.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갈등은 무조건 회피하거나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죠. 갈등과 조직 성과를 보면요, 갈등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돼요. 역기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변화에 둔감해지고 무사한 일이 반치고 조직이 침체되면서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물론 갈등이 너무 강하면 역시 조직이 혼란하고 와해되고, 그리고 상호 조정이 결여되면 목표 의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죠.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강해도 문제고. 그런데 이 적절한 갈등은 오히려 조직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변혁과 창조, 그리고 혁신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너무 이완이 되어 있으면요, 힘을 못 써요. 반대로 몸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또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의 근육은 적절한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조직도 갈등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너무 강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조직에 갈등이 너무 없다. 그럼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갈등이 심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점에서 보고 있다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감독인 피터 닥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몬스터 주식회사, 아, 이 당시에 뭐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나를 만날 시간, 인사이드 아웃,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감독인데, 인사이드 아웃은 뭐 저도 아주 흥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을 만든 감독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열한 토론이 반복될수록 너무 힘들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갈등이란 무조건 회피나 뭐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갈등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갈등의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업 갈등은 업무 중에 관점이나 의견, 해결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관계 갈등이라는 것은 성격, 기질, 가치관이 상이한 데서 발생하는 거죠. 이두 가지 갈등인데, 이 과업 갈등이야말로 갈등의 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해서 새로운 시각, 혁신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업 갈등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관계 갈등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감정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리더는 과업 갈등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관계 갈등으로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것은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계 갈등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기에 개입하지 않거나 우리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직이 아주 크게 혼선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과업 갈등이냐, 관계 갈등이냐,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갈등 관리가 바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성장통이 될 것인지 장애물이 될 것인지는 리더의 어떤 관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너무 조직이 침체되어 있고 의욕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적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이 갈등이 점점점 관계 갈등, 즉 감정적인 갈등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초입에 리더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무조건 없애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갈등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